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제가 구독하여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. 2, 3년 전부터 자기는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니 결혼했다고 해서 한번 보니까 뭐눈 크고 코 얄쌍하고 얼굴 V라인에 한전 성형을 많이 하신 분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. 그 영상의 댓글에 여자분 성형 많이 했네, 덜덜덜. 이렇게 하니까 그 답글에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들은 상관 안 함이라고 댓글에 답글이 달려 있더라고요. 남자들이 과연 여자가 성형하는 거를 상관하지 않는 걸까요? 아니면 예쁜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자가 성형한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? 마침 오늘 수술하신 분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자면요. 제 남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자라서요. 여자가 성형한 거 너무나 싫어하거든요. 지금은 미국에 들어가 있는데요. 다시 한국에 오려면 서너 달 걸리니 그때 되면 모르겠죠? 저 아빠가 의사인데 제가 성형수술을 이것저것 좀한 편이긴 한데, 저 성형한 것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. 크크. 남자들은 여자들 성형한 거잘 모르나 봐요. 이쁜 것만 좋아하고. 재밌죠? 그분 아버님이 뭐 무슨 과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의사인 아빠도 내가 성형한 거를 모르는데, 일반 남자들이 나 성형한 거 어찌 알겠어?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즉, 남자들은 성형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쁜 것을 찾는 게 아니고요. 그 여자들이 성형한 것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. 또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그 30대의 그 도도한 여성이 오셨었는데요. 아니, 남자들은 여자 성형한 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? 하고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는 자기보다 못생겼었는데 대학교 들어가갖고 이렇게 언제 보니까 성형을 엄청나게 했는지 얼굴이 완전 몰라보게 바뀌어서 나타나가지고 오빠가 걔를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올케 그 새언니가 되었다고.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 전, 10년 지나다 보니까 올케가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다고. 나는 걔 원래 얼굴을 다 아는데 성형에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고 분개를 하시더라고요. 성형을 하지 않은 천연의 자연산의 안 이쁜 얼굴과 천연 자연 미인이 아닌 인공산 얼굴을 뭐 여자분들은 뭐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성형을 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어느 여자가 예쁜가? 그것만 보게 됩니다. 즉, 여자들은 그 어떤 여자를 봤을 때 눈이 큰지 작은지, 눈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, 쌍꺼풀이 있으면 속쌍인지 겉쌍인지, 아웃라인인지 뭐 인라인인지 뭐 이거를 다 세세하게 봅니다만 남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비유를 들자면 여자들은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남자들은 숲을 보는 셈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. 그 저의 오랜 친구가 자기 딸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생겨서 성형수술을 시켜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성형수술을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봐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기본으로 눈, 코를 하니까 그 눈부터 하면 좋겠다 하고 물어보면서 쌍꺼풀이 있니 없니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 수술부터 해야 될것 같아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쌍꺼풀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모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자기 딸을 봤으면서도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 전체가 그냥 이쁜 딸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해서 뭐 눈을 크게 만들고 코를 뭐 얄쌍하게 만들고 뭐 쌍꺼풀을 있나이 나온나 이런 거는 남자들이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예뻐졌다 갸름해졌다 뭐 이런 것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여자는 뭐 이런 성형수술을 했어 저런 성형수술을 했어 그런 것들은
주로 이제 여성분들끼리 서로 분석할 때 하는 것이지, 남자들은 여자들의 성형수술 한 것을 거의 잘 모른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성형한 예쁜 여자들을 이렇게 여자들끼리만 봤을 때는 다뭐제 성형을 많이 해서 저런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예쁜가 안 예쁜가만 판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 성형한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잘생긴 남자, 예쁜 여자 이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클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, 그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 그 여성들이 더막 이렇게 막그더 환호를 하는지, 아니면 예쁜 여자에 대해서 그 다른 남자들이 더 많이 환호를 하는지,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